아니 근데 신기하게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스스로가 말해. 에이 쪼꼬뽀 멍청한 놈아, 절대 안 그래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그럼 이제 내 내면에서 그 어두운 쪼꼬뽀가 크크크크크크 쪼꼬뽀 왕따당하고 있어 하면서 쪼꼬쪼꼬. 요즘 일주일간 그 정신의원 약을 먹었어요. 확실히 진정되더라고 생각이. 약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뉴프람정, 자나팜정, 아빌리파이정.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는 그 공황장애, 불안장애 치료약이고 또 하나는 망상증 관련 약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망상이 약간 있었댔죠. 예를 들어서 대학 가면은 저 인싸애들이,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을 해버렸네, 저 인싸애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왕따시킨다, 나를 따돌린다, 이런 생각을 자꾸,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.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아니 근데 신기하게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스스로가 말해. 에이 쪼꼬뽀 멍청한 놈아, 절대 안 그래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그럼 이제 내 내면에서 그 어두운 쪼꼬뽀가 크크크크크크 쪼꼬뽀 왕따당하고 있어 하면서 쟤네들이 날 왕따시킨다고,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죠. 그리고 이 약을 일주일 정도 먹어보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됐어요. 옛날에 아무 약 없이 맨정신으로 딱 앉아있어. 그러면 이제 막 내 망상이 시작돼. 아 쟤네들이 나를 고의적으로 따돌리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. 약 먹잖아 이렇게 돼. 아 쟤네들 아 이따 뭐 하지, 오늘 몇 시지, 집에 가서 뭐 할까, 아 졸려. 이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. 그러니까 망상을 하려면 약간 좀 정신 집중 채널링을 좀 해야 돼요. 채널링의 결과는 망상인데, 근데 약을 먹으면 채널링이 취소돼 자꾸. 아 쟤네들이 졸려. 아 배고프다 씨. 밥 먹고 치킨 먹고 싶네. 그리고 혼자 있잖아요. 내가 혼자 있으면 또 외로우니까, 아 외롭다, 약 안 먹었으면 아 외롭다, 아 짜증나, 나 대학에서 뭐해, 이렇게 이랬으면 약 먹고 나서는 아 왜 아 씨 치킨 먹고 싶어 이렇게 정신집중이 취소되더라고. 와 이거 효과 짱 좋더라고요. 이래서 정신과를 가는 게 그렇게 부담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아.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부작용이 있진 않았어요.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잠도 오고 약간 수면제도 약간 있대요. 약간 수면 유도랑 불안장애 억제랑 망상 억제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. 근데 약으로 이렇게 정신이 조절이 될 정도면 난 좀 괜찮은 편 아닌가? 그래서 제 정신 다스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근데 이게 그 효과인가? 정신 다스리는 게 도움이 돼서 나를 돌아보게 돼서 막 내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됐나? 저 며칠 전에 그냥 쓴 글이나 내용 보면 운동했댔잖아요. 그거 같아. 운동을 하게 된 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서 이제 정신적 여유를 좀 찾았고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날 돌아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, 운동 좀 하자 해서 운동을 하게 된 걸까? 그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캡틴이 수염이 엄청 덥수룩했잖아요.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밀었잖아 수염을.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인피니티 워 때는 엄청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캡틴은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었다, 그래서 수염이 길렀고 그게 방치되었고 엔드게임에서 이제 차차 정리가 돼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, 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. 저도 제가 감히 저를 캡틴 아메리카와 비교를 했네요. 아 그래서 약이 진짜 도움이 엄청 됐어. 옛날에는 막 식은땀 나고 긴장하고 불안해서 기절할 것 같았는데, 그리고 사람 많은 무리만 봐도 막 정신 이상해지고 막 어지럽고 숨차고 약간 잘생기고 이쁜 무리만 봐도 막 공황장애 불안장애 일으켰는데, 지금은 이제 싹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또 나쁜 생각이 들만하니 또 다시 정상되고. 아 약발 좋아. 그래서 참 저도 비극이죠. 제정신이기 위해서 약을 먹어서 제정신화 시켰다는 게 안타깝게도 글이 돼버렸습니다. 근데 이걸로라도 도움이 되면 금방 좋아질 거야. 결국은 좋아질 거야. 결국은 괜찮아질 거예요. 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까.